있기에 달인 분하고 결혼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더 오해를 많이 받아요. 어? 저는 얼마 전, 한 2년 전에 네. 어떤 분이 방송하시는 분이셨거든요. 어느 자리에 나오래요.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자리에 나갔어요. 근데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랬더니 성희 씨 지금 결혼 안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서 남자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. 그럴 수 있어. 성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저 결혼했어요. 그랬더니 결혼했어? 그래서 내가 아 네. 애기도 있을 때 애기도 있어? 그래서 저는 동침이 나오기 전에는 혼자 사는 여자, 결혼 안 한 여자, 그치, 아니면 애기 없이 그냥 결혼했다가 혼자 사는 맞아. 여자 이렇게 봐가지고 뜻하지 않게 소개팅 한번 한 적 있어요. 야~ 괜찮았어요? 네? 만약에 내가 처녀였다면 그 남자가 괜찮았어요? 절대 하지 않아요. 아니었었어요? 그러니까 저는 제가 무슨 처녀행사 하는 것도 없어요. 근데 제 외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눈 때문에. 아니면 역할도 또 그때도 얘기했었듯이 내가 꼭 역할을 고 이번에도 그래, 그래, 그때 그래, 얘기하셨잖아요. 예, 예, 예. 나 이번에 부인 역할 맡고 싶었는데 또 콧뱀이었죠. 뒤에 부인 역할 맡았다고. 근데 뭐 뒤에 부인이야. 콧뱀인데 다른 감독님이 그랬어요. 성희야 너 그 행운인 줄 알아. 네 나이에 꽃뱀 할 수 없다. 근데 사람이 그 긍정의 말이라는 거는 사람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있는데 맞아.